있다. 레넥입니다. 내내 통이랑 게임할 거예요. 한 명은 블랙을 당했고 한 명은 실수로 광태를 당해서 리방을 했어요. 실수로 광태를 했을 때는 리방을 해야지. 야, 뭐지? 둘 다 선녀대지를 하고 있나 지금? 설마? 야, 둘 다 저쪽에 있는 애들을 먹고 싶어가지고 깝치다가 저런 일이 벌어졌어. 지들끼리 저 싸우고 있어. 오예, 됐어. 안녕, 레넥톤? 자, 레넥톤을 상대하는데 중요한 건 레넥톤이 뭘 갖느냐인데 마방 36보소? 마방룬 안 박니? 어이, 레넥톤. 어이. 자, 레넥톤이 저기다가 박아야 하는데 마방룬을 안 박은 것 같습니다. 자, 레넥톤이 마방룬을 안 박고 뭐 박았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딱 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또 때려주고. 자, 레넥톤이 뭐 찍었는가 모릅니다. 항상 상대편이 2레벨에 뭐 찍었는가를 봐야 돼. 저놈이 2레벨을 뭐 찍었는가를 봐야 돼. 특히나 레넥톤은 그래. 레넥톤은 2레벨에 뭐 찍느냐를 봐야 되는데 3레벨을 찍었으면 됐어. 쌩까 3개 찍었겠지 뭐. 자, 레넥톤 3렙이면 3개 찍었겠죠. 스킬 뭐 뻔하지. 하지만 2렙 레넥톤.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야. 트롤하러 왔니? 왜 왔니? 자,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왔나요? 오호, 왜 왔지? 자, 라인을 밀러 왔다. 도와주러 왔네.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고도의 플레이야. 고도의 술책. 내가 여기서 라인 프리징을 할 것을 눈치를 깠기 때문에 라인 프리징 하지 말라고 갑자기 에보무가 와가지고 같이 라인을 밀어주고 갔어. 왜냐면 라인 프리징을 하고 있으면 내가 네네통한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네네통한테 줄 수 있는 고통 자체가 좀 줄어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과연 네네통은 진정한 남자인가 아니면은 쫄부인가. 자, 네네통이 진정한 남자다 라고 한다면은 저희 있는 네네통은 딜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템을 가면 될 것인데, 저기 있는 네네통이 만약에 진정한 남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 아저씨가 아이템을 좀 괴상망측하게 갈 겁니다. 자, 괴상망측하게 갈 걸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갈 건가, 네네통이. 자, 과연 첫 번째 아이템! 아, 비통! 저거는 안 봐도 뻔하죠. 저 다음에 마방템 가겠다는 소리지 뭐. 자,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히 보인다. 미래가 보인다. 이 미래가 보인다. 자, 여기서 이제 마방템을 갈 것이 뻔할 뻔짜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아이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아이템을 갈 것이냐. 그러지 마라.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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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케이, 됐어. 저거라도 잡자. 그래! 퍼블을 내꺼내! 자, 이렇게 깔끔하게 퍼블을 깔면은 이등이야. 3명씩이나 탐해와서 티모 한 마리 잡는데 그쳤어. 심지어 새 친구는 뒤졌어. 아, 새 친구가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아이고 잔나야, 아이고 앞으로 밀면 어떡합니까. 뒤로 당겨야지. 괜찮아. 하지만 답에서 내가 이익을 봤으니까. 자, 이걸 딱 가야 돼. 내내 동이 빡치게 하는 데는 가장 좋은 아이템은 역시나 AD 캐릭터를 상대로는 추적자의 발목 보호대를 가세요. 자, 그리고 나면 잘하고 있어. 손 잭슨. 손이 잭슨인데 그렇게 열심히 갱가는 거 보소. 얼마나 잘하겠니. 전멸 두 마리 다 뺨. 그래 좋았어. 잘했어. 이 자식들 전멸을 두 개나 뺐구나.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전멸을 두 개나 뺐다라는 것은 아주 아주 큰 다행입니다. 아무것도 못 뺀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 낫잖아. 그리고 나면은 이제 저기 있는 네네통이 집에 갔다 올 텐데 너 킬 먹었니 어시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네네통이 어시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나는 버블을 먹었어. CS 몇 개 차이? 네네통 21개, 내가 집에 갔을 때 30개. 자, 네네통은 거지입니다. 저는 부자고요. 부자와 거지의 대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예스. 어디 네네통이 말이야. 팀오한테 전진파밍 같은 걸 하면 안 돼. 그럼 쳐맞아. 전진파밍 하려다가. 자, 과연 새 친구는 뒤진 게 억울해가지고 갱을 올 것인가. 어? 너 왜 거기 있어요? 집에 안 가요? 보고 드립니다. 집에 안 가요? 안 가세요, 집? 딜견하자. 기적의 딜견. 기적의 딜견하자. 하나, 둘, 셋, 안녕? 넷. 공수! 하차고.
공 찍는 게 느리구만. 아음 손잭스보다 느리구만. 그러니까 내내 통이 안 돼. 여러분 노잼톤 하지 마세요. 노잼이니까. 저 왜 합니까? 에이 노잼톤 놈. 에이구 노잼톤은 이제 죽었으니까 아이템을 마방템을 살 것이라고 사료되어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제 저기에 있는 노잼톤 통수를 때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랑 요걸 딱 사서 저기 있는 노잼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티모 벌레 새끼 AP 데미지 쳐 올려가지고 아파 죽겠네. 그러니까 마방템을 올려가지고 저기 있는 사람을 연맥 해야겠다 라고 딱 생각을 할 텐데, 우리는 거기 있는 네네통에게 뭘 줘야 한다? 네네통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삼위일체 깜짝 선물. 깜짝 놀랬지? 깜짝 선물을 탁 주는 거야. 그럼 네네통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캬! 퍽! 자, what the fuck을 외치게 만들어야 된다. 따다단 따라다라다라단. 플레 1 70점이니까 다이아를 많이 만나는 구간이야. 방금도 다이아 하나 나왔어. 다이아 오는 뻔질나게 만나는 구간이에요. 저저저저저 아이고 한 대 맞아주고. 그렇지. 오케이. 자 네네통이 이제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 우리 아모모님 상대 정글은 탑에 사는데 왜 안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아이고, 아이고, 이 자식 왜 이렇게 튀냐? 아이고 왜 그렇게 째니? 아니야 괜찮아. 난 이미 늦었어. 난 이미 늦었다고. 티리, 티리, 개똥피요, 개똥피, 개똥피요, 개똥피. 그래! 좋았어! 자 상대편 나는 우리 원딜한테도 킬을 줄 수 있는 탑라이너야. 여러분 원딜한테도 킬을 줄 수 있는 탑라이너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탑라이너 티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대1이고 나발이고 간에 나는 일단 피는 깎고 뒤지겠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머지 킬은 딸 쳐줄 겁니다. 그렇지 도망가. 오! 야 딜교환 군 그리고 나니까 궁쳐 맞음. 캬 아이고 또 맞음. 또 맞음? 안 맞음.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네네통을 아, 괴롭힐 리가 됐습니다. 네네통을 괴롭혀야 되는데, 아니 네네통이 왜 거기 있지? 헐, 지송 지송. 탑에 있는 애가 거기 갔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 둘, 안타까운 셋,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고 싶지만 해줄 일이 없네요. 자, 이제 네네통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저 티모 보소 개허접이네. 추적자의 발목 보호대각으로 리치베인 가는 것 보소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동수를 때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동수를 때리는 시간이 되었다.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둘 따라다라다라다라다라단 딴딴 따라다라다라다단. 브론즈 니들보다는 100만 배 잘해요. 걱정 마세요. 어디 브론즈가 블레를 까고 있나. 이거는 수능 4등급 받은 놈이. 아이고 수능 1등급 존나 공부 못하네. 이거랑 뭐가 달라.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 깔 수 있는 계급은 아니야 브론즈들아. 왜 비교하니. 브론즈 까자. 건방진 브론즈를 까자. 착한 브론즈도 있지만 저런 브론즈들이 바로 나쁜 브론즈들입니다. 나쁜 브론즈라고 할 수 있지요. 어? 안 온다 잭스. 출격 준비 완료. 괜찮아. 어? 카타리나도 없다. 제끼자 걱정마 없어. 하나 둘 셋 넷. 노노노노 지웠어. 핑화같이 30원짜리는 귀신같이 지워요. 걱정마. 자 그러니까 에모모가 미드갱을 갔는데 카타리나는 살았다. 출동 준비 완료. 지금부터 내내 통을 괴롭히자. 예! 아이고 아이고 딜이 모자라서 어떡하나. 정찰 아이고 딜이 모자라서 어떡하니. 아이고 믿음이야. 자 우리 편이 믿음이를 찾았다. 그런데 내가 저기다가 저걸 깔았다. 뭐지? 와드 오케이. 자 우리 편들이 뭐 하나 한번 보자. 손잭스님께서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갱을 다니고 있고요. 카타리나는 그냥 미드에서 고통스럽고요. 자 바텀은 몰라. 와! 새 친구다! 저 미친놈은 왜 탑만 올까? 왜 탑만 오니? 짜증나게. 신속히! 이놈! 3렙부터 대체
도대체 몇 번이 나오는 것이냐 변태 같은 놈아. 카카님 중계방에서 팬클럽 환영하고요. 우하경님 중계방에서 팬클럽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과연 오나? 자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보고 드립니다. 네넥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일단은 기다려야 된다. 어! 뭐니! 안 돼! 설마! 손잭스! 그래! 도망을 가! 그래! 손잭스야 도망을 가라! 그래 마망을 갔어! 이 자식! 너보단 그래도 내가 이속이 빠르지 않겠니 이 자식아? 내가 니보다 느리게 하겠니 악어놈아! 응? 어? 파충류 주제에 빠른 파충류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 포유류가 더 빠르다. 그래. 파충류. 오케이. 오케이. 으아! 딜규환! 기적의 딜규환! 싸울래요? 그래. 그럼 싸우자. 나 방어 100일이다. 넌 마방 얼마냐? 마방 얼마냐? 97이냐? 진짜. 야, 또 다가오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무 왔나 보다. 와드나 깔아야겠다. 아, 열받아. 아무무 냄새. 아유, 무무 냄새. 아니네? 이놈? 페이크냐? 페이크니? 아이고. 자 됐어. 다시 당기고 우린 계속 이렇게 악어를 괴롭히면 돼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눈앞에 있는 놈만 괴롭히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에모모가 아마 오려고 하니까 이놈이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 호호우! 넌 데미지가 어 스킬 썼어. 자 하나 둘 셋 집에 가라. 지상 최강의 육식동물 티모가 나타났다. 이걸 한번 해줘야 되는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네통은 궁서도 뒤지니까요. 어! 핑화다! 또 깔았어 이 멍청한 놈. 맨날 핑화야 얘는. 어! 거기 없는데. 거기 있는데. 아 거기 있는데 이 자식. 아 한 판만 더 오지. 근데 패기가 없니. 자 얘들아. 자 야 아무무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 냄새가 난다. 왕따의 냄새가 없네. 미안. 왕따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전혀. 어디가. 어! 1, 2, 3, 4 됐어. 됐다 밀자. 그리고 욕먹음! 그러면 탑도 밀어줘야지. 이걸 밀어야 내가 3위일체를 사지 않았어. 자 3위일체의 가격은 2,500원을 모으면 되는데 이거 딱 밀면 2,562원 집에 가자.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집에 간 다음에 우리 좋은 아이템을 사서 통수를 때려 마망템을 가셨네요. 아주 기분이 좋겠네요. 통수 때려 드릴게요. 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유 제가 또 통수 하나 잘 치죠. 이게 통수잽! 통수가 별건가! 자 저쪽에 있는 네네통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네네통에 통수를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네통 네네통 없애버려라! 띵 디리디리 띵. 안녕? 저기 학살 중입니다. 이제 좀 다를거요. 아픈게 데미지가 좀 달러. 자 오케이. 맨날 깔어 무슨 핑화를.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오케이 깔아. 어? 안녕하세요?
친구를 죽인 기분이 어떻는가? 너의 기분이 어떻는지 물어보고 싶다 이놈아. 그러하다. 됐어. 네가 죽인 거야. 네가 죽였단 말이야 이놈아. 왕따 놈.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네네통이 아무리 믿고 갱홍을 안 해줘도 그래서는 안 돼. 네네통에게 원한이 있었던 암호문은 네네통에게 원한을 받고 말았다. 불쌍한 놈. 그러길래 평소에 잘하지 네네통. 저 밥 보고 봤잖아. 평소에 잘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아유. 그래 좀 잘하지. 그리고 3위 일체를 들고 있는 친구는 타워를 참 빠르게 깰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미드에 있는 오리 에너가 과연 탑으로 도와주러 올 것인가 안 도와주러 올 것인가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안해 안 밀어. 생각을 해보니까 마나가 없어서 싸우다가 뒤질 것 같아요. 집에 갔다가 오겠습니다. 다음 번 아이템 피통도 올리고 AP 데미지를 올려서 여기서 한번 이중통수를 치는 이중통수챔. 자 리안드리를 가야됩니다. 리안드리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갔을 때 좋은 점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게 이중통수야. 아니 알고보니 AD 라고 했는데 AP 이중통수를 때려가지고 내내 통머리 터지도록 만들어줍시다. 머리 좀 굴려봐 친구야. 머리를 조금 더 굴려보는게 어떠한가. 됐어. 이제 여기서 딱 나오면 체력 비례 데미지가 또 들어가. 애들이 보면은 이래되면 골치 아프다고 아이템을 막 피통템을 가요. 피통템을 가도 피통템을 안 가도 머리 아프기는 매한가지다. 귀엽으면 맞아 뒤지는 거지 뭐. 오케이. 자 에모모 파 21분의 용. 자 21분의 용이 나오니까 슬슬 합류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 와드 있음. 자 와드가 있으니까 천천히 벗어 깔면서 여기까지 밀어놓고 나서 21분 되면 내려갑시다. 20분 되면 내려갑시다. 21분의 용이랍니다. 우리 편이 우리 편이 용이라는데 그때 내려가줘야지. 와 네네통이다. 야 야 네네통 경찰 다녀오겠습니다. 어이 안 갈란다. 딱 봐도 무무 냄새. 아유 무무 냄새. 안 간다. 무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안 갑니다. 기다려. 거기 와드요. 거기에 와드가 있어요. 자 20분 다음번 웨이브 깔끔하게 밀어놓고 내려가서 욕먹고 미드 밀자. 아니 우리 에너시네요. 오케이 이거까지 밀고 집에 갑시다. 만약에 이거 수비하러 안오면 2차 밀거임 용 줄 거임. 아니 에모모다 우리 에너다 다 처우네. 용 먹어라. 야 나 이속 420인데 따라올라고요. 따라와 보소. 이속이 내가 좀 빠릅니다. 아함 어허 아이고. 아니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미는 걸 좋아해. 존나 걸그룹이세요? 왜 이렇게 밀어. 그러지마. 당겨. 그래서는 안 돼.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오케이. 이걸 일단 밀어보도록 하자. 하나, 둘, 천천히 밀어. 어, 싸움이 났다. 안 갑니다. 개머니까. 여러분, 경상남도에서 싸움이 났으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경기도에 있는 부대는 북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야. 아, 아니 저기서 싸움이 났으면은 위에 있던 부대는 싸우러 가야지. 위에 있던 부대들이 말라고 그 내려가나. 가자 평양을 함락시키러 가자. 자 위에 있던 1사단은 평양을 함락시키러 가시구려. 안녕 포탑을 안녕 안녕. 야 AP AD 둘 다 더 아파요. 난 둘 다 아픈 친구야. 뭔 아프고 뭔 안 아프고 이런 친구 아니야. 난 다 아파. 하이브리드라 함은 하이브리드가 둘 다 쳐 아파야 되는 거지. 어중간하게 AP도 안 아프고 AD도 안 아프네. 합치니까 조금 아프더라. 이건 하이브리드가 아니야. AP, AD 둘 다 죽을 만큼 아파야 돼.
그래야 진정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자. 옥을 한번 방어 찍든가 둘 다 올리든가. 안토크니 토님 감사합니다. 안녕. 하나 둘 셋 꺼지세요. 됐어. 템사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자 미드를 가자. 아니야 악어를 잡아먹어야 돼. 미드를 갈까 악어를 잡아먹을까 고민을 했지만은 역시 악어를 잡아먹는 것이 낫다. 가자. 어?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둘셋넷 야 야 두 번 도망가셨네요. 근데 제가 존나 빨라요. 어떠실라고. 공 써봐 이 자식아. 출동 준비 처치했습니다. 안녕 잘 있어라. 자 이제 라인을 밀고 가도록 하겠어. 출동 준비 천천히 라인을 밀자. 냉토 뭐 올리네. 그렇지 방어 올려야지 이제. 똥멍청이. 난 사실 AD를 안 가고 AP를 갈 건데 역시 이 3위일체 템트리는 상대편을 똥멍청이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똥멍청이가 되면은 내가 뭘 가지? 나는 어디? 너는 누구? 이렇게 됩니다. 그럴 거야. 자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 바보가 되는 거야 똥멍청이가 돼서. 야 정말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계의 제갈 공명 마이콜다운 템트리군요.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제갈 공명 아니겠습니까? AD 티모가 산 내내 톤을 잡았다. 집에 가자. 누구 오니? 내 부모 오니? 하나 둘 셋 넷.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자 와드를 사고. 와드를 산 다음에 미드를 가면 되겠다. 미드를 가려고 그랬는데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니! 저럴 수가! 저것은 존나 이득! 그렇다! 이야! 저것을 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미드를 밀어주어서 우리 편들이 밀려고 하는 일, 미드 2차를 미는데 도움을 줘야 할 것인데 미들이 다 먹지 말자.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충격 준비 완료! 친구야! 오케이! 에 괜찮아. 저런 똥멍청이들을 막지 못해. 내 3위일체 데미지가 있기 때문이야! 자 어마어마한 3위일체 데미지보다는 역시 징크스 존나 셈. 역시 징크스가 힘이 세고 강력합니다. 매우 매우 힘. 아이고 아깝다. 타워도 당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타워를 뿌리채 뽑아서 당겨서 그걸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올라가가지고 저기에 있는 것을 먹고 다시 우리 밴드리가 싸워야 돼. 그래 퍼서 반방이 아주 맛있다. 충격 준비 완료. 자 빨리 훔쳐먹고 오쏘. 내려. 설마? 설마? 그래 아이 녀석. 자 21분에 우리가 저걸 먹었죠. 자 21분에 용을 먹었기 때문에 27분에 용이 나올 것인데 과연? 어 에모모를 아 밀었어요. 아 여기 이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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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저걸 진짜 위험한데 그나마 타워를 어찌어찌 뒤에서 내가 이렇게 시야를 끌어주면은 그렇지 날 따라와. 그렇지 와드 자랑 한번 해보자. 난 와드가 있다. 꺼져라. 야 패기 보소. 다섯 명을 쫓는 티모의 패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다 피함. 얘 무빙이야 이 자식들아. 그래 한 대 맞춰 주고 그래 공 쓰고 한 랭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한 랭 기다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무빙을 다 피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다. 아이고 아프다. 미안하다 못 피했다. 자 천천히 천천히. 그래 똥멍청이. 자 여기서 이걸 먹어주겠어. 보는 앞에서 먹어서 배 아프게 해주겠어. 뭐야 배 아프다. 아이고 배야. 내 배가 아프다. 왜 니가 먹냐 거기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때리고 있었는데 원딜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니? 그리고 미드 가타리다니까 가타형 제가 블루 좀 먹을게요. 먹을게요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차단해가지고 너는 내 채팅을 못 보기 때문이다. 뭐다? 먹을게. 보고드립니다. 난 당신의 채팅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채팅이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자, 이 차를 다 밀었는데 할 게 없어요. 이 차를 밀었는데 할 게 없으면 또 오손도손 우리 편들이랑 밖에 있는 거나 저런 거나 먹어야지. 외식하자. 자, 자, 빨리. 안 나오냐? 왜 안 나올까? 어흠, 어흠, 어흠. 아유, 파괴하세요. 싫어, 싫어, 싫어.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아, 똥멍청이 좀 밟지. 예스. 와. 오케이, 쉴드 다 벗김 한 번에. 어, 그래. 그렇지. 전멸뱀 잔난 5점 굿. 잔난 5점이니까 우리는 저쪽에 있는 바론을 이제 슬슬 먹어줄 준비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바론 작업을 하겠습니다. 먹읍시다 좀 이따가. 오케이, 사오고. 또 이렇게 레넥톤이 밥상을 준비를 해주면 먹어야지. 레넥이야, 레넥이야, 고맙다. 항상 어중간하게 밀어줘서 사랑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탑을 밀어놓고 다시까지 이렇게 가면 돼. 야! 야, 뭐야 이거? 아무도 안 막나 우리? 카타 똥망청이 역시. 개 똥망청이. 이걸로. 카타가 똥멍청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일이다. 자, 일단 실명 죽여! 저거라도! 오케이, 밀어줘서 감사합니다. 밀어줘서 감사하다고요! 거기 버섯 있어요. 하나 밟아보소. 그래, 안됩니다. 너희들이 밟아. 그래, 네가 밟아야지! 똥멍청이! 그래! 하나 더! 이거야! 바로 이거요! 이게 바로 이걸 버섯이! 이걸 티모가! 역시 티모는 육식동물 중에 최강의 육식동물이었다! 최강의 육식동물! 투명 티모가 울부짖었다! 크앙! 크아! 투명 티모는 투명하기 때문에 존나 짱쎘다! 이야! 그리고 막타를 존나 잘 때렸다! 이야! 실패!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원숭이도 나무 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좋았어! 다음에는 이제 미드를 밀면 된다. 그와! 밀어! 어, 니는 왜 오냐? 됐어. 적의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집에 가자. 이제 집에 가서 뭐 렐로를 사올 때가 됐다. 우리 편 뒤지든가 말든가 내 알바 아니야. 같이 밟아주고. 자, 더 맛있게 만들어줄게. 더 맛있는 거 있어요. 아씨, 안 먹었다. 내 정성. 정찰 다녀오겠습니다. 내 정성이 저기 어! 오! 내 정성이 거기에 듬뿍 담겨 있단다. 그래! 하나 더 담겨 있단다. 아, 까비오 흡혈. 역시 지상 최강의 흑형이 울부짖었다. 흡혈 짱짱맨 시벌. 저걸 왜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죽어야죠. 티오가 버섯 간 거 억울하게. 저게 저러면 안 되지. 여러분, 12시가 넘었습니다. 보시면서 주창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군이 당했어. 야스! 거기서 레넥톤이 똥멍청이를 죽였다. 똥멍청이를 죽였으니 나는 탑에서 파밍을 해야겠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제 버섯을. 아니! 상남자! 여기 있는 진정한 남자 잭스와 같이 바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남자네. 야, 야 남자야 남자. 야 남자야 남자. 그래. 하지만 때로는 여성스러운 모습도 중요한 법이다. 항상 남자다울 필요는 없다.
항상 남자답다 보면은 거기에서 손해를 할 수가 있다. 자, 항상 남자다울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여성답게, 여성스럽게, 때로는 남자답게. 오케이. 투포의 좋은 점 중에 가장 무서운 거, 티모 이속 호소. 공격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무 스킬 안 쓰고 466이요. 누가 티모 따라올래? 못 따라오지롱. 자, 당겨봤어? 당겨봤어? 아니! 아, 저 밀당 좀 하지 마라 그래. 어허, 이 똥멍청이들 거기서 뭘 하는 겐가? 아이고, 이 똥멍청이들 벗어 밟는 거 벗어! 같이 밟는 거 벗어! 아이고! 야! 잭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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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잘했어! 아무도 안 죽었어! 아무도 죽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여기저기다가 다시 버섯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자. 은근 너 무난히 이길 게임임. 당연하지요. 하나, 둘, 셋, 넷! 당연하지! 내가 있는데! 뭐가 있는 이상 무난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자, 내가 레드 먹고. 신속히. 아니야, 바텀을 밀어서는 안 돼. 자, 카타 버리고 바론. 그게 이득이요. 그것이 운영이요. 어차피 아무무랑 우리 하나랑 레넥톤이 첫 수비하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못 밀어. 안 돼. 바론 먹자. 얘들아, 바론.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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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보자, 보자, 보자. 오케이. 하지만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갔다가 궁 맞으면 뒤진다. 먹자. 오케이. 저기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480, 아 477. 때리면 이속 더 늘어남. 반대 때리면 이속 483. 잡으면 496.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따라와봐라. 496이다 이놈들아. 이들은 날 못 따라온다. 응, 응. 작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둘, 셋, 넷. 자, 우리 팬들과 같이 바로 옆에다가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 자, 물. 자, 한, 갈 준비만 둘, 하자. 셋, 천천히. 어, 뭐야? 집에 가자. 아니야, 밀자. 오케이. 괜찮아, 저거 트롤이야. 아니야, 저거 트롤이야. 트롤일 때는 그냥 이렇게 미는 게 좋아. 트롤이 보이잖아. 그러면 무시하고 네 명이서 운영하면 돼. 왜 그래? 신경 쓰지 마. 트롤 안 두고 보니. 자, 트롤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니, 얘들아. 저도감. 파괴되었습니다. 좋냐? 좋냐? 자, 바론으로 애들이 분명히 갈 것이기 때문에 안 가네. 바론 앞에 버섯 깔고 이기면 돼. 네 명이서 운영하면 돼, 형들. 여기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 출동 준비 완료. 왜 똥멍청이를 설득할라 그래? 그 시간에 운영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설마, 설마 뺏진 않겠죠? 설마. 오케이. 그렇다. 좋았다. 천천히 가자. 자, 천천히 미드 보고. 오케이, 천천히 믿어보고. 하나, 둘, 셋, 먹어. 아니, 그런 게 신경을 쓰지 말라니까. 아니, 손잭스야! 제발! 우리는 현명한 사람들이야! 지혜롭게 판단해! 트롤을 설득하려면 안 돼! 트롤이 왜 트롤인데?
드로를 설득할 시간에 우리는 네 명이서 오손도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 어허, 그럴 시간에 오손도손 먹고 잘 사는 게 좋다니깐. 그러니까 아니요, 카타가 계속 라인들만 먹고 한타 합류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편한테 고통 주고 있음. 그래가지고 우리 편들 파밍 못하고 있음. 그리고 카타리나 계속 잘림. 보고 드립니다. 그 정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편은 4명이 있잖아요. 4대5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아, 우리에겐 4대5가 있다. 4대5를 존나 잘 싸우는 잭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신경을 쓰지 말자. 괜찮아, 버섯이 2인분이야. 내가 1인분을 하면 돼. 자, 오케이. 가자. 기다려. 오케이. 우와! 오케이. 자, 어차피 카탄 뒤질 거고. 그렇지. 자, 넌 죽었다. 어? 차! 똥멍청이들! 이거도! 여러분, 역시 존냐는 강민의 은총, 강민의 축복이다. 존냐의 축복이 있는 이상은 우리는 강민의 축복을 받아 상대편의 어그를 끌어서 팀으로 찍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이길 것이다. 욕구가 너무 심해. 사람이 너무 욕망만 밝히면 안 돼, 이렇게. 아유, 불발기하는 놈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티모가 이놈 한다. 티모가 이놈 한다. 뻥. 아무리.